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기체 불화수소 2건 수출 허가, SK하이닉스 액체 불화수소 대체품 투입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 기체 불화수소 2건 수출 허가, SK하이닉스 액체 불화수소 대체품 투입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합수소가 두 가지가 있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이게 애칭 과정과 그 지금 식각 과정 두 가지를 쓰는데, 이 과정마다 액체를 쓰는지 기체를 쓰는지 좀 다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3대 부품 소재 수출 제재를 했었잖아요. 그중에 불합수소를 이번에 다시 수출을 허가가 한 겁니다. 이게 두 건이 됐는데요.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 이후 총 7건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지난달 30일날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두 건의 수출 허가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한 건, SK하이닉스 한 건, 각각 한 건씩 두 건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화수소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중국산을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일본산도 많이 해요. 그 낮은 등급의 그 불화수소를 쓸 경우는 중국산도 지금 많이 수입을 하는데, 좀 고순도로 쓰이는 경우는 일본산을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일본산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되어 가는데, 이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래 갈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그 기조를 생각한다면 좀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일본 수입 의존도를 보면, 포토레지스터는 91.9%, 고순도 불화수소 43.9%, 플로린 폴리아미드, 이게 불화 폴리이미드인데 93.7%를 지금 수입을 하는데, 뭐 국산화 추진이 계속 되어 가고 있죠.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후성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하고, 플로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SK 인더스트리하고 SKC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SK의 반응이에요.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기체 불화수소 수입을 일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아직 국내로 반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를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 이때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90일이니까 지금 90일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입이 점점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많이 오픈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걸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 불화수소보다 사용량이 많은 액체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수입 허가가 아직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산에 대한 이제 SK하이닉스의 대응이에요. 일부 생산 라인에 국산 불산액을 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SK가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의 대체품을 지금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업계에 의하면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준비해온 대체 불화수소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1일부터 양산 라인에 투입한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 액체 불화수소 대체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된 제품은 국내 램 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입니다. 여기서 램 테크놀로지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움직임을 보이자, 이게 작년에 그런 보복 움직임이 있어서 잠깐 동안 수입이 중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와 액체 불화수소 공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입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4일 수출 규제 후 반도체 양산에 대체품을 투입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스텔라, 그리고 모리타, 국내 솔브레인 등에서 만든 액체 불화수소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램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대체품으로 이제 완전히 대체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대체품으로 하나, 두 개씩 되고, 지금 삼성도 하나, 두 개씩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대 품목을 막으면서 일본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